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무려 한 달 넘게 계속된 국가대표팀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에 복귀를 했고 바로 내일 새벽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앙 9라운드부터 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팀에 복귀한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칭찬하면서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상당히 공격적인 롤에 기용을 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내일 새벽 프랑스 리그앙 9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경기에서 상대하게 되는 스트라스부르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무대에서 9승 13무 16패로 리그 15위를 기록, 이번 시즌에도 3승 1무 4패로 리그 12위 자리에 위치한 중하위권 정도의 클럽으로서 디펜딩 챔피언인 파리 생제르맹과는 객관적인 전력상 차이가 거의 절대적이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신통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 또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중요성은 당연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 나서는 자신의 각오를 밝혔고 앞으로 이강인 선수를 상당히 공격적인 롤에 기용을 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10월 21일 토요일 17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RC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앙 9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 TV와 언론의 인터뷰에 질문에 답했다. 2주간의 휴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수들을 클럽의 새로운 분위기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3경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가 될 것이다. 스트라스부르는 매우 젊은 팀이다. 수비도 잘하고 의욕도 강하다. 힘들 것 같다. 난 선수로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몇 년 동안 경험을 쌓았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감독으로,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으로 있다. 선수들이 국가대표팀에 있을 때 그들은 항상 흥분된다.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난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후 경기는 상대 팀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은 다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훌륭한 팀에 속해 있을 때는 최적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도 경기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동기부여가 높은 AC 밀란과의 경기처럼 첫 경기가 리그 경기이고 그 다음 경기로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AC 밀란과의 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기다. 밀란으로서는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 토요일에는 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을 흥분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스부르와의 이번 경기는 매우 젊은 상대와 매우 동기부여된 팀이자 훌륭한 코치 파트릭 비에이라의 지도를 받는 팀인 만큼 나에게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난 여러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결과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장점과 만족감 면에서 내가 본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난 심지어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1대4로 패배한 경기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팀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난 아직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 난 내가 본 것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만족한다. 이강인은 우리와 함께한 이후 국가대표팀을 포함해 이미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시스템에서 그가 선호하는 포지션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이지만 그는 윙어로도 뛸 수 있다. 그는 또한 센터포워드, 펄스나인 또는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될 수도 있다. 그는 마무리와 최종 패스를 만드는 데 능숙하다. 그는 매우 유망한 선수다. 난 미디어를 많이 좋아한다. 여러분들, 즉 나를 찾는 기자들이 적어져서 혼자가 되면 그게 더 문제인 것이다. 난 특히 우리가 이길 때 인터뷰, 기자회견, 그리고 감독으로서 경기장 밖에 있는 것을 즐긴다. 난 기분이 좋고 내가 받은 애정들을 돌려주려고 노력한다. 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내일 새벽에 있을 스트라스부르와의 리그앙 9라운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며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이번 리그 경기에서 동기부여를 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은 미드필드에서 뛰길 원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센터 포워드, 펄스 나인, 섀도우 스트라이커, 윙어 등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살리기 위해 또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워낙에 다재다능한 선수인지라 미드필드와 공격진 어디에 둬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결국 이강인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강인 선수의 흐름을 깨는 크랙 기질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활용을 하면 그 재능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도 볼 점유율 대비 찬스 창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가장 큰 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통해 많은 찬스 창출을 시도한다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고 이강인 선수에게도 많은 경기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윈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될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